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각 기체별 운용 노하우 타이 폭격기 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이 폭격기는 제국의 폭격기 포지션을 담당하고 있고, 무장 구성은 Y윙에서 방어막과 자동이온 보탑을 뺀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어막이 없기 때문에 타이 파이터나 타이 인터셉터와 마찬가지로 무장 변환을 통해, 동력 변환을 통해서 에너지 전환이 쉽게 되죠. 그래서 무장의 에너지를 최대치로 충전하거나 아니면 엔진의 부스트 게이지를 순식간에 채우거나 그런 식으로 운용이 가능합니다. 장비를 보자면 무장은 보통 회전식포 혹은 기본 레이저 둘 중에 하나가 가장 많이 선호되고요. 그리고 유도 회전식포는 질량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반토막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잘 사용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어포 같은 경우에도 특정한 목적이 아닌 이상은 잘 사용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타이 폭격기 같은 경우엔 회전식포의 채용률이 좀 더 높은 편이고,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일부 고수 유저들 사이에서는 기본 레이저도 꽤 자주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교적 이제 선딜 없이 와인드업 시간, 이게 선쿨이거든요. 이제 선쿨 없이 바로 발사할 수 있다는 그런 적응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동성 저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이쪽이 선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회전식포를 좀 더 선호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일단 선체부터 보겠습니다. 보조무장 얘기하기 전에 선체는 타이 폭격기는 방어막이 없기 때문에 최대 체력을 50% 올릴 수 있는 강화형 선체가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다른 선체는 사용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언락이 안 돼서 기본 선체를 쓰는 경우 아닌 이상은 기본적으로 다 강화형 선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동형은 타이 폭격기의 가장 이점인 체력이 높은 체력, 높은 내구성, 이 이점을 거의 잃어버리기 때문에 추천되는 조합이 아니고요. 그리고 완충형 선체도 다른 기종들에 비해서는 체용률이 좋지 못하다고 봅니다. 기본 선체랑 비슷한 수준의 그런 내구성을 갖게 되기 때문에 생존에 많은 도움이 되진 않아요. 타이 폭격기 특성상 미사일뿐만 아니라 상대의 일반 레이저 공격도 받아내가면서 맞상대를 하는 그런 플레이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강화형 선체를 써서 높은 체력을 바탕으로 상대를 찍어 누르는 그런 플레이가 가능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강화형 선체가 거의 유일하게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엔진은 슬램 엔진 혹은 제트 엔진, 이 둘 중에 하나를 자주 사용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슬램 엔진을 많이 사용하고요. 제트 엔진 같은 경우에는 슬램 엔진과 사용 방식이 좀 많이 달라집니다. 동력 변환, 이걸 똑같이 이제 동력 변환을 사용해서 에너지 배분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해서 부스트 게이지와 무장 게이지를 꾸준히 관리해주는 그런 플레이를 해야 되는 건 동일한데 약간 그 디테일적으로 이제 좀 다릅니다. 이제 좀 컨이 좀 다르게 들어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트 엔진보다는 슬램 엔진이 좀 더 익숙하기 때문에 이쪽을 선호하는 편이고요. 슬램 엔진의 기본 레이저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제트 엔진의 기본 레이저를 달아서 좀 더 기동성 있게 상대의 기동성에 대응하는 그런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도 좋습니다. 저는 이제 화력 위주의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슬램 엔진과 회전식포를 가장 애용하죠. 그리고
대응 공격은 체프나 시커버헤드. 항상 얘기하지만 이둘 중에 한 가지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취향껏 아니면 자신의 플레이 스타일에 궁합이 맞는 그런 식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플레이 스타일이 어느 게 맞는지 아니면 어느 걸 선호하는지 그거에 따라서만 갈리고요. 다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태프를 비교적 선호하는 편이고요. 노조무장은 와이윙 때도 설명드렸지만 이제 더블 미사일, 골리앗 미사일과 다중주주 미사일 둘을 동시에 사용하는 이런 무장 구성이 가장 자주 보입니다. 함대전에서도 AI 파밍 할 때도 AI 전투기 파밍을 해서 스코어를 올릴 때도 사용하고요. 그리고 적 플레이어를 격추할 때도 도그파이트 포함해서 도그파이트든 함대전이든 어느 쪽에서든 자주 사용했는데 거기에 타이 폭격기의 경우엔 와이윙과 다르게 이 두 가지 조합이 또 대함 공격에서도 쓰이게 되는데 이거는 좀 이따가 영상 뒷부분에서 다루도록 하고요. 그리고 피커마인 초보 때의 친구이자 적이죠. 뒤에 쫓아오는 적기를 시키기에 아주 좋습니다. 근데 1명 이상 실력이 붙었을 때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죠. 다른 무장이 좀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시커마인은 초반에 시커마인으로 상대를 더 많이 격추시키는 적에는 의미가 있지만 이게 아니라면 다른 좋은 무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시커마인은 잘 사용하지 않는 게 실력에도 도움이 되고요. 양자폭탄 같은 경우에는 와이윙에서는 설명드릴 때 이제 양자폭탄이 잘 사용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쓴다면 비윙이라고 했죠. 쓴다면 비윙 쪽에 달고 쓰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타입 폭격기 같은 경우에 양자폭탄을 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함 공격기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고 강습방어막은 적기와 맞상대하거나 대함 공격 시 상대 정면에서 날아오는 공격을 받아내면서 말뚝딜을 할수 있는 그런 수단이기 때문에 종종 사용되곤 합니다. 익스텐션 키트는 타입 폭격기가 기본적으로 동력 변환이랑 에너지 배분 이걸 통해서 꾸준히 출력이랑 그 부스트 게이지 그리고 무장 에너지 게이지 이거를 관리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자주 쓸 일은 없는데 그렇다고 해도 그러다 이제 격한 전투 중에 그 관리가 약간 어긋났을 경우에는 어느 중요한 순간에 부스트 게이지가 바닥나거나 그런 경우가 자주 있어서 아니 종종 있어서 그런 때 이제 한 번씩 사용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보고요. 비포는 대함 공격인데 채널링 공격이고 선회가 안 됩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발사 중에 선회가 안 되기 때문에 공격 범위가 좁은 것도 있고 해서 거의 바늘이나 다름없는 그런 가느다란 공격이 나가죠. 그래서 자주 사용되는 무장은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에 그래도 꽤 자주 쓰는 편인데 일반적으로는 이거 잘 쓰지 않아요. 이온 폭탄 같은 경우는 저는 이거는 그닥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보는데 특히 이제 연쇄 속도가 그렇게 빠른 것 같지도 않고 이걸 쓸 상황이면 다른 팀원들이 차라리 이온 어뢰로 무장을 날리거나 아니 그 방어막 생성기를 날려버리거나 아니면 대국 같은 경우는 그거죠. 동력 시스템을 날려버리거나 할 때, 그런
그런 식으로 사용하긴 하는데 타이 파이 전투기가 이온 어뢰를 달고 그런 쪽으로 먼저 노리는 게 좀 더 빠릅니다. 그래서 이온 폭탄은 잘 사용되지 않고 5발밖에 안 아니 10발이죠. 이거 10발인데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양자 어뢰, 관통 어뢰 이 두 가지는 타입 폭격기 특성상 거의 대한공격을 할 때도 상대와 적함과 맞닿아서 바싹 붙어서 공격을 하는 그런 공략법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궁합이 좋은 편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히 말하는 딸피, 예, 개피, 딸피 이렇게 말하는 이 정도로 이제 빈사 상태인 적함을 마무리 지을 때는 또 나쁜 방법이 아닙니다. 특히 적 공격 페이지일 때, 그러니까 아군 함선 방어를 하는 페이즈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그 페이즈 중일 그런 상황 중일 때 이제 기습적으로 한 번씩 찔러 넣듯이 해서 적함을 격침시키는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좋습니다. 그래서 대함전 유저들 중에 이 두 가지 동시에 하는 세팅을 폭격기 무장 일정 이상 플레이를 하다 보면은 이제 다섯 가지 프리셋을 준비할 수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는 더블 어뢰로 이렇게 장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정도가 있겠네요. 그리고 골리앗 미사일은 항상 말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 가장 많이 쓰는 무장이고 넣고 다니면 거의 후회할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기동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기본적인 기동 보여드리고 이렇게 부분을 보여드린 다음 대함 공격은 그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슬램 엔진 사용을 이제 에너지를 이런 상태의 배분을 인식을 해서 부스트 게이지를 채웠죠. 이 상태에서 사용시 무장으로 공격 배분을 해줍니다. 이 부스트와 드리프트 사용 중일 때는 부스트 게이지가 안 차요. 일반적인 차이를 보여드리자면 이거 데드 드리프트죠. 예, 뒤로 나가면서 씁니다. 엔진에 넣으면 바로 짧게 들어가죠. 네. 미끄러진 게이트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일반 드리프트와 데드 드리프트의 차이점은 얼마나 미끄러지느냐. 이 정도 이게 하겠죠. 데드 드리프트를 가면 일어나면 쏠 수 있고 자신을 뒤에서 숫자로 칩니다. 아니면 자신을 뒤에서 쫓아오는 공기를 사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측면에서 도바스코 할 때 약간 옆으로 빠지면서 상대를 공격하는 그런 공기로 플레이를 할 때 씁니다. 상대의 이제 공격을 피하면서 자신의 공격을 끌어올린다 그런 느낌으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인 데드는 아예 사용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의외로 종종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상대가 자신과 마주쳐 지나갔을 때 바로 턴을 해야 될 때 근데 이제 데드 드리프트를 사용해서 턴을 하면은 자신은 뒤로 쭉 밀려나기 때문에 상대와 거리가 멀어집니다. 순식간에 멀어져 버리면서 상대 뒤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격 기회가 거의 없어져요.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일반적인 데드를 써서
에너지 배분을 어디 하느냐 차이에요. 타이 폭격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타이 전투기, 타이 폭격기, 타이 인터셉터, 이 타이 파이터, 타이 폭격기, 타이 인터셉터 이 세 가지 이제 방어막 없는 기종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간단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에너지 배분을 어디에 넣느냐? 엔진에 넣고 드리프트시 엔진에 들어가 있으면은 일반 드리프트에요. 그리고 예, 금방 출력을 찾아갖고 턴이 되죠. 근데 이렇게 이거 정도만 숙지를 하셔도 기본적으로 상대를 적기와의 교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기한 공격, 네. 프로메시나 프리기 종류는 거의 비슷합니다. 특정한 이제 부속 부위가 없기 때문에 골리앗 미사일 같은 걸로 포탑을 좀 날려준다 이런 거 정도 외에는 큰 공격 방법이 없어요. 뭐 이렇탈 뭐 필승 방법 같은 거 그런 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기함을 생산하는 경우. 자, 방어막 기능이 타이 폭격기가 노려할 타겟은 나중에 이제 본체는 노릴 기회가 있다면 하는데 공격 시스템은 잘 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격 시스템은 타이 파이터가 노려요. 이거를 사용해서 그쪽을 방어막을 파고들어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가면서 저쪽으로 치는 거. 갑자 측면을 지나면서 스텝다가 떨어지면서 내리는 방식인데 지금 이제 타이 폭격기 같은 경우는 포지션상 그걸 잘 믿지 않고요. 그래서 이쪽에 한다 한번 치면 이쪽에서 공격 들어갑니다. 거기서 방어막 생성률을 노릴 거예요. 지금 보셨다시피 방어막 안쪽으로 들어가서 방어막 생성기 코앞까지 간 다음에 다중 조준 미사일이 이제 여러 군데 락온돼 있는데 그걸 발사를 해서 바로 앞에서 발사가 되니까 다중조준 미사일 4발이 전부 방어막 생성기 쪽에 꽂혔죠. 그리고 골리앗 미사일도 강제 발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전폭까지 같이 발사를 했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폭들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방어막 생성기 반대편 대전에서 AI 편대를 해가면서 이렇게 스코링을 해가면서 적 기함 공격 타이밍 때 이렇게 방어막 생성기가 날려주고 자기 역할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본체에 이제 다른 방식은 이게 있습니다. 관통 어뢰와 양자 폭탄을 동시에 사용하는 그런 세팅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방어막 생성기를 노리는 그런 방식입니다. 디스터 게이지를 채우고 갈게요. 진입 방향은 거의 비슷합니다. 약간 이제 측면에서 스티릿이 들어가죠. 약간 아래에서 들어가도 되는데 그럴 경우에 좀 더 아래에서 들어갔다가는 끝까지 점이 갈게요. 오랜만에 이 방식이 들어갑니다. 모래를 먼저 썼어야 되는데 모래를 500거리에서 쏜다는 걸 그래서 다시 도전해봅니다. 기체 방향은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여기서 이제 폭탄을 떨고 있거든요. 작은 정도로 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너무 멀리서 쓰게 되면 잠수 구간이 있기 때문에 잠수 구간에서 시간이 되고 있다. 그래서 떨어지죠. 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방향이 엇나갑니다. 그래서 정면으로 을 하면서 쏘는 게 좋아요. 대한공격은 이런 식으로 하면 마무리가 되겠죠. 여기까지 할 수 있다면 타이폭격기 역할은 다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은 대한공격 포함해서 타이폭격기의 사용방법 좀 더 심화된 과정까지 포함하면 더 심화된 과정 부분을 포함하자면 이제 파고들 게 많지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은 여기까지라고 합니다.
하기가 그런 정도에서 기본이구나. 커트라인이 좀 높긴 하네요. 일단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실력에 좀 더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